오늘 또 경기 끝나고 나서는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또 매년 열리는 축제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KB 스타즈 또 팬들, 홈팬들을 위한 그러한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경기를 앞두고 먼저 시즌 기록부터 비교해드리겠습니다. KB 스타즈가 득점 면에서는 70.96점으로 전체 3위고요. 신한은행의 68.66점으로 전체 5위입니다. 실점은 이제 KB 스타즈가 전체 2위 66.37점이고 신한은행이 지금 실점이 많네요. 네, 73실점이나 되고 있어요. 특히 스미스 교체 이후에는 실점이 75점, 76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만큼 수비를 좀 보완하는 것이 신한은행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KB 스타즈는 박지수가 이제 빠지는 동안에도 속점슛 또 이 개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박지수가 이제 빠진 자리 또 팀을 외곽으로 메워가고 있고 또 리바운드 마진은 확실히 또 KB 스타즈가 많은데 앞으로 박지수가 합류하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외곽의 조화가 네. 탄탄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턴오버 숫자가 좀 많은 신한은행인데 전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결국 이제 정상일 감독이 잘 팀을 지도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이 턴오버를 줄여나가면서 호흡을 맞춰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책이 너무 많습니다. 네. 청주에만 오면 신한은행이 좀 작아지고 있는데 최근 5시즌을 모두 도합해 보더라도 인천에서의 홈에서의 경기와 청주에서의 경기, 이 원정에서의 경기를 정말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력 면에서 확실히 청주에서는 기가 눌리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보이고 있죠. 네. 그만큼 청주는 이제 신한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악몽의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나마도 가장 최근에 이겼던 게 재작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또 공교롭게도 신한은행의 승리를 이끌었던 선수가 바로 손튼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KBS 뛰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 농구 특별시라고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청주가 그만큼 또 KB 스타즈에게는 정말 많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구장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찾아와서 네.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네. 자, 원정팀 입장에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란색 물결이 가득한 곳에서 이 파란색 신한은행 선수들이 뭔가 활로를 뚫고 이겨서 또 이 팬들에 대한 보답을 원정 팬들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될 텐데 이 직전력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특히나 득점력에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김희선 선수 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사실 김희선 선수와 스미스 선수의 2대2 플레이가 그나마 좀 잘 맞아가고 있었는데 네. 자, 오늘 몸살 때문에 이제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죠. 네, 또 직전력에서 스미스 선수의 발목 부상,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도 이 밸런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이 박진수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직전 경기 좋은 활약을 보였던 최희진 선수의 모습이 있는데 예전에 이 국보급 센터 뭐 이런 얘기 센터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 국보급 센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지수는 또 보물이라고도 하죠. 아, 네. 안덕수 감독은 오늘 박지수 선수를 뭐 맥시멈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뛰면서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싶으면은 좀 더 늘릴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보 센터가 돌아왔습니다. 이 박지수 선수가 결장 기간 동안에 3승 3패 딱 정확하게 5할에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 순위가 이제 1위에서 공동 1위에서 한 경기차 2위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은행이 연패를 타면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박지수가 빠진 동안에 KB 스타스의 공격력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예. 뭐 외곽이 좀 버텨지긴 했지만 평균 득점이 5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을 박지수가 얼마나 메워줄지가 중요하겠죠. 결장 기간 동안에 이제 득점력 그리고 2점슛 속공 전체 리그 팀들을 봤을 때도 5,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안 좋은 결과입니다만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석점슛 면에서 9.3개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네. 결국은 이제 다른 루트로 공격력을 좀 찾아간 거군요. 강하정 선수와 최희진 선수가 네. 외곽에서 큰 힘을 보태줬죠. 예. 박지수 선수가 12월 8일 이 청주에서 BNK썬과의 경기 승리를 이끈 이후에 23득점에 17리바운드 그 이후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스타팅 멤버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네. 오늘 KB스타즈는 심성현, 강하정, 박지수, 최희진과 손튼 선수가 베스트5로 출전합니다. 공교롭게도 연민아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네. 그 자리를 최희진 선수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정 동나온 인천신한은행 에스쿼드 이경은, 한채진, 김단비, 김수현, 스미스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역시 박지수의